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PD. 자,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어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8시에 끝이 났어야 하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작 시간이 오늘 오전 9시에서 10시 45분으로 미뤄지면서 종료 시간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조사 개시가 늦어진 이유는 설문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공약을 지켜야 하느냐고 물을 경우와 새누리당은 안 지키는데 새정치연합은 지켜야 하느냐고 물을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3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은 절충형 질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해도 애초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라는 긴 질문이었습니다. 네, 원문을 보니까 더 길더군요. 오늘 설문 내용 원문은 김희주 PD 중계 연결 뒤에 제가 따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봉인되고 합산 작업도 내일 아침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천을 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기초 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은 기호 2번을 달게 됩니다. 그러나 공천을 폐지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후보들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네. 자,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 관철에 정치 생명을 걸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소신을 접고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라면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여론조사에서 무공천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안 대표는 소신을 관철시킨 정치인이 됩니다. 반면 공천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대표의 계산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공천을 안 하면 선거 패배 가능성이 있고 공천을 하면 약속을 못 지켰다는 비난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얘기로 넘어가죠. 미뤄졌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TV 토론회 오늘 오후에 열렸더군요.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MBC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정몽준, 김항식, 이혜은 예비 후보들은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이른바 박심 논란, 정몽준, 이혜은 빅딜설,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몽준 예비 후보는 김항식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장관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칼럼을 쓴 사실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항식 후보가 이런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항식 예비 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과 정몽준 의원이 본선에서 붙으면 야권에서는 재벌 대 서민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반격했습니다. 이혜은 예비 후보는 자신의 강점은 중도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새누리당 내 개혁적 보수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30일 치러지고 그때까지 세 번의 TV 토론을 더 하게 됩니다. 네, TV 토론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후보들만 TV 토론 기회를 가지게 되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연일 방송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TV 토론을 한 후 박근혜 후보가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의 단독 TV 토론을 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박 시장에게도 동등한 TV 출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